이 씨보다는 한 살 어리신 분. 아니 어디 둘이 저랑 같이 나가면 제 며느리로 보겠어요. 아, 제가 이제 시어머니 할 나이가 됐거든요.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저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. 자, 정말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. 하나하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20년의 세월을 역주행할 수 있었던 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. 천사 콩국수요? 이게 뭐예요? 제가 먹는 특별한 국수를 넣어서 건강한 콩국수를 만들어 완성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국수면이 아닌가 봐요? 아, 네. 일반 당면, 그러니까 국수가 아니라 천사채 당면. 아, 천사채. 네. 천사채. 일반 당면은 살찌글랑요. 아, 그렇죠. 김영우 씨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. 그래서 천사 콩국수군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천사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네, 우선 천사채를 깨끗이 씻어서요. 끓는 물에 이제 넣어서 베이킹 소다 두 스푼을 넣고 저어주세요. 그리고 이제 그 면을 들었다 놨다 뭐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이제 지나면 당면처럼 이제 흐물흐물해져요. 두부, 우유, 검은콩 가루에 소금 한 꼬집을 믹서기에 넣어 재료를 곱게 갈고 미리 준비한 천사채에 부어주면 동안 만드는 천사 콩국수 완성. 정말 건강에 좋은 요 콩국수를 드셨는데 심선 선생님, 요 방법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천사채 원료가 다시기 섬유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포만감도 이제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이제 또 천사채는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10kcal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칼로리도 아주 낮죠. 그래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요. 자, 20년 세월 역주행한 두 번째 비법도 배워보겠습니다. 바로 보톡스 마사지요? 그래. 그래는 뭐예요? 그래는 뭐예요? 보톡스 시술에 있었을 것 같아요. 아, 시술에? 시술에 힘이 있지 않았어요. 이게 어떤 건가요?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여기 보시는 대로 엄지 이제 보톡스인데요. 이게 뭐예요? 이거는 양 엄지 손을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. 우선 눈썹, 앞머리, 눈썹, 중간, 눈썹, 끝. 관자놀이 순서대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하시면은 눈 건강도 좋아지고 이제 눈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. 네. 보톡스 마사지 실제로 좀 동안에 영향이 있었을까요? 아니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저한테도 누님이신데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누르시는 이 눈썹 위에 뼈 부분에는 혈자리들이 존재하거든요.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건 눈뿐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동안 비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동안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동안 되시길 바랍니다. 김규리 씨 고맙습니다. 네.